우중간 불발됐습니다. 라고나. 라고나 발견합니다. 네. 자, 라고나 선수의 장점이죠. 자, 헤이지시의 공격. 얼클락의 석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김승기 감독의 아마 특징이 있어요. 김승기 감독. 변준영. 자, 오색은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을 한 차례 뺏었지만 수비에게 막히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얼클락 선수 슛 밸런스 괜찮은. 라고나 짧게 핸드오프. 자, 이번에도 이재도 선수의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재도 미들슛 들어갑니다. 자, 이재도 선수. 자, 우중간 올라갑니다. 만족을 못 주기 때문에 이진욱 선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김지원 들어갑니다. 뱅크슛 두 점 더 하면서 점수. 자, 역시나 타이탄 수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빙글 돌면서 올려놓습니다. 자, 어제부터 KCC에서는 정체 올라가지 못했고요. 외곽 석점.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되면서 외곽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해주고 있네요. 얼클락의 스탑 점퍼 들어갑니다. 자, 얼클락 선수가 성공을 했지. 정창영 왼쪽 선택. 자, 편하게 네. 얹어놓습니다. 자, 공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도 좌중간 외곽 들어갑니다. 야, 오늘 네. 그리고 정확도도 조금은 돋보이고요. 변준영 들어갑니다. 불바대골 리밤 싸움. 자, KCC가 가져옵니다. 레이업 성공하면서 두 점을 더합니다. 이진욱. 오세근 불발됐고요.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네. 오세근이 결국에는 해결합니다. 자, 3-2 지역방어. 지역방어의 자, 오세근 그리고 유성훈과 막아서고 있는데요. 외곽 이후에 아하! 자, 지금은 우선 득점에는 성공했는데 안쪽 파고들면서 왼쪽 그리고 좌중간 올라갑니다. 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득점 인정되면서 양 팀의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얼클락 선수가 본인이 욕심을 안 부리고 수비를 잘 모아놓은 다음에 외곽을 잘 봐줬기 때문에 씨는 네. 이제 이정현 선수랑 라거나 선수가 같이 비중을 많이 차지할 때 나머지 세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정현 선수와 라거나 선수는 어제도 호흡이 굉장히 좋았던 네. 두 선수는 아래쪽에 수비를 너무 의식했어요. 네. 자, 또 한 번에 다시 외곽 최현민 안쪽 이진욱. 자, 그리고 라거나에게 그렇죠. 자, 마지막 변준영. 자, 그리고 오픈 찬스 네. 얼클락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지금도 얼클락 선수에서도 제목을 해주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상위권의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아, 뒤쪽을 했습니다. 자, 변준영 그리고 이재도 편안하게 올려놓습니다. 자, 우동현 빼주는 네. 과정에서 자, 우동현 선수가 제가 그렇죠. 왜냐면 트리플 더블에 욕심이 있어서 지금 리바운드 하나 추가한 거예요. 네. 근데 저보러 닦으란 얘기인가요? 저쪽에 준비가 돼 있다. 네.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실은 저기 골대 옆에서 준비하려고 그랬잖아요. 라인이 네, 라인이 안 돼서 조금은 짧기 때문에 자, 외곽. 자, 지금 인상공사는 자, 라인 안쪽이 자, 라인 밟았고요. 자, 2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얼클락 네. 얼클락. 그러니까 얼클락 선수가 보면 지난 시즌 인상공사의 그 크리스 베컨 자, 올라갑니다. 불발됐습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네. 자, 김철욱입니다. 오늘 김철욱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타이밍 뺏으면서 네. 득점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최현민 선수처럼 합니다. 자, 시간에 쫓기면서 던졌는데 림을 맞췄네요. 네. 자,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33-46, 13점 차로 KGC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왔는데 네.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양팀의 3쿼터가 출발했습니다. KGC의 공격, 변준영 세게 그렇죠. 자, 안쪽 오호! 저거예요. 네. 자, 지금 저 모습을 네. 김일도 해설위원이 KGC 자, 그리고 파고들면서 네. 매드가 되지 않았고 다시 유현준 네, 이번에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현준 선수도 어시스트만 할 게 신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윌리엄스의 추가 자유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윌리엄 선수도 괜찮네요. 네.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동료 선수들과 네. 패스를 주고 받을 김철욱입니다.
자, 이번에도 처루. 네. 뭔가 수비의 흐름이 인삼공사가 조금 더 부지런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네. 정창용입니다. 자, 그렇죠. 라거나. 아, 페이드어웨이. 그러니까 라거나 선수가 저렇게 미드레인지. 변진영. 또 써요. 다시 한번 김철욱. 김철욱입니다. 저렇게 선수들이 되게 특이한데 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바운 패스. 골 밑에서 득점을 올립니다. 그렇거든요. 네. 번지입니다. 석점. 지금 KCC 라인업은 네. 패스로 가야 돼요. 자, 스탑 점퍼가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3쿼터에 유현준 선수가 자, 윌리엄스. 오, 네. 오, 네. 지금은 본인이 샷클락 시간을 보고 있었어요. 네. 윌리엄스 선수가 미리 확인해 해놨던 네. 거죠. 자,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58대 63.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대요. 자, 림보다는 동료 선수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패스를 뿌려주는 윌리엄스의 모습까지 4쿼터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KCC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자, 윌리엄스 앞에는 라거나. 윌리엄스 지금 파고듭니다. 자, 그물에 좀 걸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어렵게 던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왼쪽 파고듭니다. 자, 그물에 좀 걸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어렵게 던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립에 맞고 나왔습니다. 외곽 김철우. 김철우. 아, 오늘 0점 조준이 이제도 네. 자, 저런 게 이제 본인의 스피드 강약을 조절한다 그러죠. 자,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변진영. 변진영. 자, 골 밑에서 부저... KCC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외곽 우동현 던집니다. 우동현입니다. 자, 석점을 우선 네. 우동현 선수는 자, 또 함정 네. 수비예요. 또 걸렸어요. 자, 하지만 마지막에 라거나에게 라거나. 라거나 원앤덩크. 진짜 저 마지막 4쿼터. 네. 자, 이번에도 네. 라거나 선수가 조금 네, 저 파울 아니에요. 네. 네. 억울해하는 모습이 네. 보였는데 치 선수들의 활약이 좋으면서 오늘 굉장히 골고루 아주